오늘 미디어 영상 강과학과 수업 체험해보실 텐데요. 바로 영상 제작 실습 수업입니다. 자, 가보실까요? 우리 학과 수업 체험에 앞서 간단하게 미디어 영상 강과학과를 소개해드리면 신문사, 방송사, 영상 프로덕션, 광고 및 홍보 대행사, 각종 기관의 홍보실 등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영상 광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개인 유튜버부터 개인 방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학과에서 전문화된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럼 가볼까요? 오늘은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의 영상 제작 실습 1 수업을 체험할 텐데 이 수업은 3학년 2학기에 수강이 가능한 실습 수업입니다. 미디어 영상 광고는 이론만 공부해서는 전체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청지대학교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실습과 촬영, 편집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동학관 1101호에서 수업입니다. 학부 사무실과 학생회실도 여기 있어서 대부분 여기에서 많은 수업을 듣게 돼요. 학교 본관에 멀티미디어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완공되면 거기서도 강의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청지대학교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 연출, 촬영, 편집 과정을 진행해보고 다양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큐 제작에 필요한 조별 회의를 진행하네요. 영상 촬영이 기초라는 1학년 수업을 이수하면서 영상 촬영에 대한 기본 지식이 갖추어진 상태로 제작 기획서에 따라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최종 작품을 만듭니다. 조별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초 계획을 구성하게 돼요. 우리 다음 주에 출사 나가기로 했었잖아. 네네. 혹시 이거 카메라 다룰 줄 아는 사람 있어? 근데 내가 듣기로는 너가 좀 카메라 다룰 줄 안다 해가지고. 아, 네네. 혹시 카메라 이거 각자 생각하고 구상하는 영상 결과물이 다르고 이런 내용을 협의를 통해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기획안이나 스토리보드 작성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팀별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획안을 기반으로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업에서 영상 제작을 연습하고 4학년 때 졸업 작품은 혼자 제작하게 됩니다. 오늘 미디어 영상 강과학과 수업 체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실제 영상 기획과 촬영을 하면서 너무 뜻깊은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영광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